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 체계가 지금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이제 24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3번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간혹 공인중개사 법령의 법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묻는 지문이 출제되긴 하지만 그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앞으로 이해할 때그 이해를 위한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어떤 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이 어떠하냐 이 문제는 법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법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한 법을 구별하는 구별 이론 속에서 특정한 법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1번을 보시면 괄호 1번에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괄호 2번에 보면 상법 및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법을 구별하는 구별 기준 중에서 대표적인 구별 기준이 법을요,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해보는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넓은 장소, 보다 넓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도 general law라고 하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보다 좁은 범위, 보다 좁은 장소, 보다 좁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pecial law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보다 넓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면 이것을 일반법이라 하고, 무엇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면 이를 특별법이라고 하느냐? 이것은요, 어떤 절대적인 불변의 구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구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A법은 일반법이다. B법은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A법은 B법의 일반법이다. 라거나 B법은 A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 B법이 A법의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A법의 특별법인 B법이 C법과 비교를 해보면 C법이 특별법이고 B법은 또 C법의 일반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성을 띈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이 일반법이고 어느 법이 특별법인지 구분해 봐야 되는 실익이 있으니까 구분하겠죠? 그 구별의 실익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 어느 법을 이 사건에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인가?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이런 것들. 그 중에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된다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해 보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인데, 한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나머지 한 과목은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네,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두 과목 중에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실제 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법의 명칭이 민법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법률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구성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118개의 방대한 조문으로 구성된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률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어떤 특정한 법의 명칭이 민사특별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률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단, 민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들이 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렇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렇고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그렇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은 민법을 일반법적 지위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들을 싸잡아서 통칭해서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유하자면 형법을 일반법으로 놨을 때 형사특별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법률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단체 조직법, 마약법, 군형법 이런 법들은 형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법들을 묶어서 형사특별법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 있어서 그걸 통칭하여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민사특별법 시간에 제일 먼저 공부하실 법이 중개실무편에서 저하고도 공부하셔야 될 법이기도 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률을 공부하실 거거든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슨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법일까요? 임대차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근데 우리 민법 채권편에는 15가지의 계약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15가지 계약 중에도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거든요. 근데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 규정은요, 어떤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그 물건을 목적물 삼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해 하고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기만 하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대차 목적물이 무엇일 때에만 이 법이 작동될 수 있어요? 주택일 때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서 봤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민법의 특별법,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되겠어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공인중개사법이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일반법, 특별법 구별 기준 속에서 어디쯤 서 있느냐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은요,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소개영업법 시절에 모든 민사중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그 법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다 판단해서 부동산 중개만 전문적으로 규율하려고 83년 만든 법이 부동산중개업법이고 그 법이 개정되어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인 겁니다. 근데 배우셨으니까 답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었었지만 이미 1999년 7차 개정하면서 허가제가 지금의 무엇으로 바뀌었다? 등록제. 네,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한대요. 다시 질문.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수천 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거든요. 이것도 법률이고 저것도 법률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역농협은 단위농협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농협이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구조상의 법인의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면한다. 이런 규정을 농업협동조합법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은 우리 지역농협이 농지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때는 그 법에 등록을 안 해도 된다.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허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농협의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공인중개사법에 뭐가 돼요? 특별법이 되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인의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적법하게. 그러면 지역농협의 관점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일반법이다. OX? 그렇죠.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의 특별법이다. OX? 오,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인중개사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바라보면 일반법 맞죠? 일반법 맞아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규율 대상인 개업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왜 중개업을 할까요? 공인중개사가 왜 중개업을 하죠?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하죠. 돈 벌려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도 영업을 목적으로 중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상인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상법이라고 하는 법률과 비교를 해보면 이 상법이라고 하는 법률은요, 상행위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기만 하면 그게 야채 장사든 자동차 장사든 무슨 장사든 상인은 다 상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통해서 영업을 추구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상법에서 봤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보다 좁은 범위 장소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네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의 뭐예요? 네, 특별법인 거예요. 그러면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의 뭐죠? 일반법입니다. 분명히 상법은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 맞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봤을 때요. 근데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에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은 이거 백성민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은 상인에게도 적용돼요? 됩니다. 학원 강사한테도 적용되죠. 군인, 경찰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죠. 그러면 민법에서 보자면 상법은 오직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니 상법은 민법의 뭐죠? 특별법인 것이고요. 상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봤을 때 민법은 일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이 일반법이다라거나 어떤 법은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구별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상대적 구별기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해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것은 특별법이 어떻게 적용된다? 우선 적용된다는 말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이니 먼저 적용을 시도한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법에 일반법에 있는 내용이 보충 적용될 것이다. 일반법이 보충 준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복비를 달라고 하고 의뢰인은 복비를 못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쟁이 분쟁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구제 원칙에 의해서 소송으로 나아갔다면 담당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와 관련된 분쟁 사건이니 일단은 무슨 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겠어요? 공인중개사법 32조 이하에 있는 중개보수 청구 관련 규정을 통해 이 분쟁을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분쟁 사고가 아주 특이한 사건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의 118개 어느 조문으로도 이 분쟁에 적용할 만한 조문을 찾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에는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상법 상호간에는 그나마 또 뭐가 특별법이에요?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그때는 상법에 있는 상인보수 청구 관련 규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어서 상법에 있는 상인보수 청구 관련 규정으로도 이 분쟁에 적용할 만한 조문을 찾지 못했다, 판사가. 그럼 어떡하죠? 예, 그러면 이제 민법에 있는 일반 보수 규정을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해괴하고 특이한 사건이라 민법에 있는 1118개 조문 다 찾아봐도 이 분쟁에 적용할 조문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민법 1118개 조문 중에도 아주 해괴하고 특이한 사건이라 적용할 조문을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아주 해괴하고 특이한 사건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민법이 조문이 몇 개라고? 1118개 조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앞에가 몇 조겠어요? 1조. 아, 1조겠죠. 민법 1조가요. 이 말부터 합니다. 이게 민법 1조 조문인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민사관습,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게 민법 1조거든요. 다시 들어보세요. 민법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지금 말하는 법률이 뭐죠? 아, 민법이죠. 민법 1조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 말은 어쩌면 내 뒤로 줄 서 있는 1117개 조문 중에서도 적용할 조문이 없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입법자가 벌써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저 뒤에 있는 천여 개 조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민사? 관습으로요. 근데 관습에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조리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1조가. 조리가 뭐죠?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쌀에서 돌골 나낼 때 조리를 쓰는데 그것도 조리라고 하지만 이 민법 1조가 말하는 조리는요, 사물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냥 인간 이성의 판단인데 조리란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 사건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적용 조문이 없어서 그 법의 일반법인 상법의 상인보수 청구 규정을 적용해 보려고 했더니 해괴한 사건이라 거기에도 적용할 게 없어 민법 조문을 받지만 거기에도 조문이 없고 민사 관습도 없더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리라는 것은요, 판사가 저런 회개한 사건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 수 있었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그걸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재판을. 그것을 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만 상법도 맨 앞에 1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법 1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상법 1조가 상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지금 말하는 법률은 뭐예요? 상법이겠죠? 상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따르고 상관습에 없으면 민사에 의한다. 이렇게 출발해요. 상법 1조. 그걸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민법 1조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민사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되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법에 일반법적 지위가 보충 적용될 것이다. 이미 1, 2월 과정도 공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뒤에 진도 사례를 설명하면 공인중개사법 30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 혹은 사무소의 중개행위의 장소가 제공이 원인이 되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민법으로 하라는 거죠. 예, 그건 공인중개사법이 규정이 없으면 그 법의 일반법인 법이 적용, 준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라는 거예요?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설명 다 한 거예요. 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과 비교했을 때는 민상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는데 또 다른 법 구별의 기준은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법 구별론 혹은 공사법 이원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법이라고 분류되는 법은요, 그 법의 특징이 국가 대 국가 아니면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주로 국가 대 국민 관계를 규율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수직적 형태의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법은 또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요? 공법이죠. 민법은 사법이겠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공법이겠죠. 공법이요. 상법은 사법에 속하는 법이겠죠. 이렇게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데 아까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해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할 때 특별법을 일반법에 우선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그랬죠?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해보는 실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법을 적용하는 절차에 형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냐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냐를 구분해 보기 위해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이 있으나 민사특별법이라는 실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명명된 법률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법률의 이름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름 지워진 법률이 있냐고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주택법이, 농지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건축법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들을 통칭해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공사법 구별론, 공사법 이원론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입법되는 법률도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어떤 법들은요,
공법도 아닌 것이 사법도 아닌 것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의 법이 의료관계법규, 노동관계법규에서부터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법도 아닌데 사법도 아닌 공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법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공사법 이원론은 공법, 사법, 사회법, 사회법은요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법 혹은 혼합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다. 공사법의 중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조문이 120여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 법령에 어떤 내용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어떤 때는 공법적인 법 해석 원리가 적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법적 법 해석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런 형벌을 가하겠다. 등록을 했어도 중개업을 할 때는 이런저런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된다. 안 하면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 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있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공인중개사법의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때 공인중개사법은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적용할 거라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그런 내용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해서 집을 팔게 해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복비받을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해서 그거 믿고 땅 샀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거 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인데 이거는 사인 간의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향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권 같은 공인중개사법 규정들은 법의 사법적 성격에 속하는 부분이니까 민사소송의 절차를 또 밟아야 할 겁니다.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법을 국내법, 국제법 구별하는 구별 기준은 뭐 별도의 부연 설명 필요 없이 대한민국 영토 내 사건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을 거래 중개할 때 적용되는 법이니까 국내법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법령이 총 120여 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공인중개사법 법률은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중에 첫 1조를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23페이지 이제 조문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법률 51개 조문 중에서 법 1조 조문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개별법들은요, 기술적인 개별법들은 무조건 1조는 목적이에요. 무조건 1조는. 건축법 1조가 뭘까요? 아, 목적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 뭘까요? 목적이에요. 농지법 1조 뭘까요? 아니, 개별법들은 무조건 1조는 목적이라니까요. 농지법 1조 뭐예요? 목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조 뭐예요? 목적입니다. 민법 1조는 목적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민법은 그런 개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은 1조에서 법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민법 같은 법은 그렇지만 개별법들은 무조건 1조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1조 목적 규정은요. 일단은 그 법령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어느 법이든 개별법 1조는 목적인데 그 1조는 그 법령 전체를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법 해석의 방향타 역할을 1조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 1조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1조를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누구든 23페이지의 법 1조 목적 조문만 보고도 아,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구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입법되어 있겠구나.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대강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을 해석할 때 해석의 여지가 발생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법은요.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중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가 되는 방향으로 이 법은 해석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조는 명목상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명목상 중요하다고 해서 부동산 공법 과목에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출제된 적 없습니다. 1차 민법시험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부동산 공법 시험에 농지법 제정의 목적 그런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왜 출제가 안 될까요? 공법이나 민법에서는요? 그런 거 아니어도 낼 거 많아요. 조문이 천 개가 넘는데 그런 거 문제 내겠어요? 그런 거 아니어도 문제가 낼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에서는 1조 목적 규정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다 뿐만 아니라 뻔질나게 출제가 됩니다. 1조 목적만 가지고도 문제가 뻔질나게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출제위원이 오지선다형 객관식 단독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몇 개의 문장이 필요해요? 예? 네? 다섯 개에 여섯 개지.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뭘 물어보고 나서 1항, 2항, 3항, 4항, 5항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여섯 개의 문장은 있어야 온전한 단독 문제 하나를 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셨는데 공인중개사법 1조는 문장이 몇 개예요? 아니 마침표가 몇 개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요. 딸랑 한 문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에 어떻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 하나를 출제를 하느냐. 그런데 출제가 대답뿐만 아니라 뻔질나게 출제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기출문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관한 기술들이다.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의 전문성을 제고함. 그 다음에 3항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 그리고 4항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그러면 지문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5항에 어쩌구 저쩌구 함.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은? 네, 뭐가 나오든 5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5번의 이 정답 지문 말이에요. 이 5번의 정답 지문이 누가 보더라도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여기 등장한다면 공부하지 않은 분도 답은 잡겠죠? 예, 그런데 이 5번에 이제 정답으로 뜨는 지문이 마치 이 법 제정 목적일 것만 같은 표현들이 이제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을 육성함. 좋은 말이에요? 아, 말이야 좋잖아요. 예,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적절하게 규율함. 괜찮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옛날에 부동산중개업법 시절에 1조에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예방함.
왠지 이 법의 재정 목적일 것만 같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네.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상식선으로 접근해서는 정답에 좁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조는. 그럼 어떡하죠? 외워야죠. 외워야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는 딸랑 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낭송해서 아예 문장 하나를 통으로 외워두시는 게 속편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역대 기출문제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공인중개사법 1조는 조문이 몇 개예요? 문장이? 딸랑 하나입니다. 근데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5페이지에 이어지는 2조가 나오죠. 1조는 조문의 제목이 목적이었는데 2조는 조문의 제목이 뭐예요? 정의라고 되어서 2조는요 무려 1호부터 몇 호까지? 6호까지 6개의 문장을 조문 하나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의 문장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1호 중개라 함은 어쩌고저쩌고 한 것을 말한다. 2호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러쿵저러쿵 한 자를 말한다. 3호 중기업이라 함은 이러저러한 것을 말한다. 다 낱말뜻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법 속에서 국어사전도 아닌 낱말뜻풀이가 나오느냐. 그 배경을 좀 먼저 설명드리면 첫 시간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의 단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었죠. 헌법, 법률, 명령, 부령, 조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헌법이든 법률이든 명령이든 부령이든 조례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을 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추상적인 문장으로 조문을 만들어요. 그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문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을 하려면 법을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적용을 하죠. 근데 법을 해석하는 방법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뭐 확장해석, 축소해석, 물론해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 해석의 결과에 권한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법 해석의 방식을 양분해 보면 법 해석은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무슨 해석도 있겠어요? 예,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법 해석의 방법을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으로 구분하는 구별 기준은 유권 해석은 말 그대로 그 해석의 권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무권 해석은 그 법 해석의 권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무권 해석을요, 다른 말로 항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과 대학 교수 같은 법학자들이 학문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논문이나 리포트 등을 통해서 주장하는 학문적인 주장입니다. 학자적 소신입니다. 이걸 무권 해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무권 해석의 결과물을 공부할 때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수설 그러겠죠. 일부 학자들만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뭐 소수설 이러겠죠. 뭐 다수설, 소수설, 뭐 유력설, 뭐 통설 이런 것들을 학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서의 학자적인 주장일 뿐이지 거기 어떤 법 해석의 권한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권 해석인 학설은요, 장차 유권 해석의 이론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무권 해석은. 이에 비해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어떤 특정한 법 해석의 권한이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근데 어느 기관에서 권한 있는 법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유권 해석은 3분되는데 국가기관을 3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3분하여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눈다는데 그 3등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입법, 행정, 사법을 구별하는 구별의 기준이 뭐죠? 법입니다.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국민이 어느 한 국가기관에 그 권한을 다 위임해 줬다가는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세 토막을 쳐서요. 세 국가기관에 나눠주는 거예요. 상호 견제를 하도록. 그래서 입법부는요. 뭐 하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해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하는 거죠. 사법부가 어디인데요? 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 해석의 결과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판례라고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이런 판례는 사법 해석의 결과물인 겁니다. 근데 원래는요.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행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입법부가 제정 공포한 추상적 법을 행정부가 행정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유격을 잡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상대화 속에서 유권해석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행정해석을 특정해서 많이 유권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국회가 법을 집행하거나 국회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보니까 이 법 속에 있는 이런 단어 저런 단어는 반드시 이 의미로만 적용되어 조문의 해석이 되어야 입법의 취지에 맞게 이 법이 운용이 될 것 같다. 이 법 속에 이런 용어는 지금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인정이 되었다가는 이 법령 전체의 통일성을 깨버릴 만한 위험성마저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회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법 속에다가 옵션으로 그 용어의 해석을 아예 조문으로 달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법, 어느 조문이든 간에, 어느 법, 어느 조문이든 간에 그 특정 조문이 오직 입법 해석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게 어느 법, 어느 조문이든 간에 그 조문의 제목을 정의라고 다는 겁니다. 정의라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국회가 입법하면서 보니까 중개, 공인, 중개사, 중개업, 개업, 공인, 중개사, 개업, 공인, 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 중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 국회가 법을 입법하면서 보니까요. 적어도 이 여섯 가지의 단어만큼은 우리가 입법 해석한 이 의미로만 적용해서 조문 해석에 동원되어야지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 용어들을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만든 입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걸 입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3, 4월 과정에서는 중개실무편 가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배울 거거든요. 거기 보면 뭐 화장이라 함은 시신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매장이라 함은
시신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정의로 나와요. 보통은 개별법들은 1조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고요. 2조는 보통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배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매뉴얼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해석할 때는 이 여섯 개의 단어는 거의 모든 조문 문장 속에 한두 개씩 등장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 여섯 개의 용어만큼은 오직 이 의미로만 한정하여서 조문 해석에 동원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섯 개의 용어는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여섯 개의 용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상호 연관관계가 있고요. 그 유기적인 연관성은 2조를 넘어서 3조의 중개대상물의 범위까지도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개념 파악과 그 용어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조 정의 하나하나의 개념을 살펴볼 건데, 2조를 보시면, 25페이지 2조를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출발하죠. 그리고 첫 번째 무슨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중개요. 근데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에만 등장하는 단어일까요? 아니요. 다른 법에도 중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상법에는 중개라는 장이 별도로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었잖아요. 다른 법에도 중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2조가 지금 뭐라고 출발하냐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저 법이나 그 법에서 이런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쓸 건지는 저 법이 그 법이 알아서들 정할 것이고, 그러나 이 법 속에서만큼은 이 여섯 개의 용어는 이러한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여섯 개의 용어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